시편 25편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올바로 찾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매들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아직 이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올바로 그리고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래 그게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7절에 나옵니다.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여기 행위란 말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원어에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보았는데요.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했습니다. 물론 여러 시편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시편 25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 이 길도자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지금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부분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을 살펴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일주일 만에 모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들으면 아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도 초기에는 아버지 다윗의 권면을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게 역대하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 그 정치가 안정되면서 그 당시 지도자들 중에 중요한 지도자를 다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나갔다고요. 성막에 거기 가서 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듯이 천 마리의 번제가 핵심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있는데 재산이 천억대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주고, 얘는 비즈니스 한다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수익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수익, 뭐죠?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하자, 매번 감사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천억대 재산가가 5만 원 딱 드렸어. 그럼 여러분도 웃으시겠죠? 솔로몬은 그 당시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그 특별한 상황에서 양 한 마리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 설명한 그거와 똑같겠죠. 그러니까 천 마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핵심은 천 마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정말 가장 살지고 좋은 짐승들을 무수히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거 증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천 마리의 번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5절에 솔로몬이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inquired of him there,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찾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찾았더니 그날 밤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백지수표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한 거 다 주겠다고 말해봐야 별 의미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잖아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걸 보세요. 이게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지난주에 말하고 오늘 또 말한 줄 아세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초창기도 하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김정은 정권을 멸하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북한 가면 잡힙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왕들이 구하는 게요, 대통령,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구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구할 때 그거 구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구했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매우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줬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냐면 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는데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백성 위에 세운 걸 선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 말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런 뜻이에요. 네가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적국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세운 바 그들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으면 다 잃어요. 우리가 이걸 잃으면 다 잃어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했어요. 이게 절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우리 따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고 뭐 이런 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으면 이 하나님의 길을 잃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근데 왜 솔로몬에게는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보여졌는가?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 열으시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건 그것이 다윗이건 그것이 솔로몬 초기건 그것이 바울이건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신 후에 하나님의 집중을 찾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로 구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늘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등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 사역의 핵심인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 순종할 것인가 그걸 배우기 원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든지 뭐죠? 다른 기독교 단체든지 대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로타리 클럽에 사는 것처럼 과반 수석에 과반 찬석으로 자기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등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는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는 하나님의 이처럼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게 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찾는 수단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찾는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성경,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예배,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니까 연구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절박함이 필수인 거죠. 단순한 연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성도들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저 자기 필요가 있으면 줄기차게 밤늘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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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만 했는데 이제 설교 듣고 보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필요를 위한 뭐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너무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니까 우리 중보부대신 와서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줄을 놓쳤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건데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지금 돌이켜보면 길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경험을 가끔 말씀드리는 양파껍질 벗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은 사역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리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조정에 동참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사역이거든요. 성경 전체 명명백백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이해만 하면 너무나 인본적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뭔가 배워가고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화투심에서 밤샌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밤샌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저녁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요한복음을 읽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냐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끝까지 정리해도 새벽기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게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사역한 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면 다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보기도 전에 또 한 부분이 열려지고 성경 전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또 한 부분이 이렇게 양파껍질을 갖다 벗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을 줄기차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까 교회가 사역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배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에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하나님의 뜻, 목적, 그분을 알게 원하는 것은 개념조차가 없는 등 총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삶을 조정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열매 나타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 삶 속에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리된 책이 십자가 복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내용도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단순히 교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저녁에 따라갔더니 열매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아니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면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것처럼 방랑자가 됩니다. 방랑자가.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방랑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갑니다. 폭랑을 만나면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온갖 기기를 동원해서 암초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사는데 환경에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게 방랑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 노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너무 타락하여 인류를 물로 멸하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근데 노아가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삽니다. 양을 잘 키워서 해날마다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그 당시에는 뭘 절기 이렇게 계시지 않았지만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삽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불어를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라면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방랑자입니다. 이게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조지 바나 그분 그 비전에 대한 책 The Power of Vision 가끔 인용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서 인용하는데 그분은 그 책에 보면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비전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라 그 뜻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목표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든지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느헤미야든지 다니엘든지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신구약에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세운 원대한 계획과 꿈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역을 위한 비전.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위한 비전, 보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위한 비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의 의에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사실이 이 비전과 관련해서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심지어 그분은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가진 후에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교회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의 좀 이렇게 리더들이나 만나보십시오. 요즘 찬양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복과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만 하더라도 제목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만나보십시오. 회복과 부흥을 얘기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교회 그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 이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보기엔 그게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달 전인가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9주간에 걸쳐 설교했죠.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DVD를 이렇게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올 것을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하셨나 안 하셨으면 꼭 하세요. 제가 방송실에 얘기를 해서 DVD를 구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있는 어떤 분도 그 설교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우 유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근데 그때도 나눴지만요, 예를 들면 여기 회복에 들어가게 된 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더니 그때는 그게 비전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이걸 나중에 보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 뭐죠? 바울의 삶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위 비전이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시리 때 나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누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집중적으로 돌이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실험에 들어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요. 그해 말에, 그러니까 1991년 말에,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작았던 교회가 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라도 조금은 이해할 텐데 목회자들이면 그 마음을 이해하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먹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여기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나한테 자기 기도원과 이제 같이 가대요. 아, 근데 목사가 바쁜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너나 가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래 같이 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생각조차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안 먹으니까 이도 안 닦아도 된 줄 알았어요. 안 먹어서 더 냄새가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옆에 가 있는 같이 갔던 전사님이 나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내에게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쓸 그런 것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1991년 12월 31일 저녁 설교, 1992년 1월 1일 오전 설교를 들었는데 딱 두 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예수님 만약에 그분에게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면 교회를 그러면 그분은 네 주님 요렇게 해요 요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분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옆구리만 찌르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설교에도 책을 써도 그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말하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잘 먹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매우 성장하고 있었고요 비즈니스맨들이 매우 몰려들고 있었고요 그날도 연말 축복성에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맨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반은 성경적인데 반은 성경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하지 않아요.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딱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없는 거 있죠. 그전까지요 숫자로 된 계획 많이 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몇 년도 계획 해가지고 그거 말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물으면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딱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설교하고 다음 주는 요한복음 설교하고 다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가지고 먹을 생각도 없이 정신이 반은 나가서 가 있는데 내 속에 그게 없다고 생각 보여지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가 나왔다고 했죠. 정확할지 몰라요. 입으로 나왔는지 속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럼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입에서 푸념하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이 들린 소리가 아니라 가슴 들린 소리로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꽤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부를 준비시킨다는 이해는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실에서 성도 몇 명 안 되더라도 잘 보살펴서 예수님 오실 때 잘 들림받게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 아시죠? 그 신부가 교회인 거 아세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신랑 예수 오시기 전에 신부가 예비될 걸 말하고 있거든요. 신부를 준비시킨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때 서울에 있는 오금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서울 시내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내 갔다 오면 그냥 매연 뭐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늦게 와가지고 거기 이제 못 가고 저는 방해하기 싫어가지고 이쪽 따로 교육관 이쪽 이렇게 중간 복도로 나눠져 있는 교육관 안에 있는 제 사무실에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일어나서 불을 좀 켜게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 그렇게 민감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요. 뭐죠? 평생 동안 몇 번 있었는지 지금 한껏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켰는데 일어나서 본당에 가서 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 아니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거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뭐 등등 그랬더니 이게 뭐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잠이나 자자 그러고 다시 누웠더니요 또렷하게 본당에 가서 기도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막 나왔어요. 이제 본당에 저디 앉았어요. 본당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이셨지 뭘 위해 기도하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몇 명은 안 되지만 조금 있으니까요 술을 이만큼 먹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어? 이 사람 들어와서 행패 부릴까 봐 본당에 가로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내 맞은편에 딱 앉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에스겔서 37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시죠? 마른 뼈. 뼈가 말라서 흩어져 있는 거기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에게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엎드렸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말이 딱 생각나면서 구절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분이 기도하고 있길래 있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 이 뼈들 그 뼈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뼈들이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다른 사람이 물었으면 이건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그렇게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대어나오라고 그랬더니 뼈들이 탁탁 움직여가지고 이제 살이 붙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은 없는. 근데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명령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에스겔 30장이거든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킬 걸 말하는 예언이에요. 가장 먼저는.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왔어요. 그냥 성경 찾아봤어요. 에스겔 37장을. 근데 거기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고요. 아까 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고 마르면 뼈가 말랐으면 얼마나 죽은 거고 완전히 바짝 죽은 거잖아요. 제가 그때야 비로소 그날 성령께서 그 뼈가 그 옆에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았어요.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적용할 때 무슨 말인가? 그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 아니면 그때가 공예배 있는 날도 아닌데 그 교회 본당 그 건물 앞에는 사람도 많이 안 지나가는데 밤에 지나가다 교회에 불켜 있으니까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실패한 거죠. 수리만 끊겼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바싹 말라 있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을 살지 못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게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갈 건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회복되어지려면 철저하게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뭐 예배의 순서가 어떻느니 뭐 예배 시간이 어떻느니 메시지가 뭐 강하느니 예배 시간이 길더니 다 돌아갈 때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국내외적으로 포도나무교회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통해서 섬교성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회복시키시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부흥에 대한 부분은 안 나눴어요. 회복과 부흥이요, 이거요, 이 시대 요게 필요해. 그래서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뭘 나눴냐면, 예수 미션과 관련해서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지 아시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셔서, 그러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셨어요. 국내로.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는 세미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중고등부를 위한 연합수련회, 그 다음에 청년부, 아동부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거기에 있던 한 분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때가 언제라고 저한테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기가 직장 회사 뭐지 그때 휴가 내고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2012년 1월 달에 있었던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있었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때, 워싱 캠프 때 둘째 날이었어요. 제가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 그 기숙사에서 이제 숙소를 쓰고 그 강사실도 거기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드물게 특별한 날들인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목회자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 십자가 복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등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마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처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뭐 사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떻고, 주님 찾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환경에서 변화가 없으면 곧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기스 목사님도 그 한 주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보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세대는 포기한다. 어른 세대는.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요즘 목사 포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그게 보인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끔 나누듯이. 아, 그러면 이 어른 세대 중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목적된 사람으로 돌이킨 사람은 어떻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르는 자리로 인도에 가는데 쓰여지면 되는 것이고, 협력해서. 근데 그 뒤로 제가 나눈 대로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전국의 텔레비전에 방송한 것도 아니었는데, 포도나무교회 등록하던 장년 성도가 확 줄었어요. 그때부터 얼마 안 돼서. 원인을 몰라서 오죽했으면 내가 취소한다고 그랬겠어요. 그 말을 취소는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2년 1월이거든요. 근데 2012년 6월에, 2012년 6월에 불과 5개월 후에 15사단 27사단 연합군종병 집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요. 그때부터 군선교가 확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 지금 전체 성길 뿐만 아니라 113개 학군단 신후회 만들어 성기고 있고, 304개 대학의 예스미션 간사 이제 세워서 캠퍼스 섬기 시작하고, 군 캠퍼스 섬기 시작하고, 직장, 그러면서 1년에 1,000명씩 열방으로 단기 선교 1년씩 내보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로 돌이키고 계신가가 보이십니까? 이게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돌이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 정말 이렇게 침체되는 거 아시죠? 뭐 프로테지 뭐 이렇게 단체마다 다르지만 제 학생들 중에 뭐 5%니 뭐 더 적니. 근데 저는 군성교만 하더라도요, 섬기다 보면 우리 팀들이 주로 많이 섬기지만 우리의 그 모든 부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보세요. 다음 세대 하면서 MK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MK를 섬겨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 해외 선교부 이사 들어가면서 그래서 얘기가 바로 MK 생겼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해로 했는데 교단에서 우리에게 연락 왔어요. 예전 저는 우리가 섬겨달라고. 2년마다 한 번씩 할 것 같은데요. 당분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삼을 것 같아요. 교단이 연합해서 하되 여기서 우리가 같이 주도적으로 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년마다 그 사이에 범교단 MK를 섬길 거예요. 군에서 캠퍼스로 캠퍼스 새해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는 이런 일들이요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어지죠.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깜깜하죠.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헌금 기도 시간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하니 추수의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추수할 일꾼들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차고 가심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울 마음이 들 만큼 경외하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비전이요,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단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가는 게 옳겠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가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단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다는 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할 때도 많았고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절대 없지 않았고요. 포도나무교회 2년 되었을 때 성도 중 40%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11조 제대로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딱 계산해보고 포도나무교회는 10개월 내에 문 닫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뭐 견딜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해 가신 이 일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게 보였어요, 그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이 일에 저와 제 아내의 인생을 다 드려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죽여밖에 더 하겠냐 그 말 하면서 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고 나갔더니 주님이 하셨어요. 비전이 보이면 걸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은 하나님을 찾아요. 보여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사님들이랑 대 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이렇게 주요 성지들 좀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저는 곧 이스라엘에서 그 영국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영국 사역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하루가 시간이 있어서 거기 이스라엘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루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에 갔습니다. 부엘세바를 지금 이제 그 발굴해가지고 지금 해놨거든요. 부엘세바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있던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나무라기보다는 그 종류의 나무가 지금도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성전산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뭐지 부엘세바를 가다 보니까요. 그 거리가 절대 가깝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뭐 재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만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길을 걸어서 3일 동안 갔잖아요. 이 얘기는 얼마나 부지런히 갔는가를 보겠더라고요. 지금 자기 자식들이로 가는데. 그거 보면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했는지를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종 중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선교사로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서 랍비들이 다니는 유대인의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유대인을 알기 위해서 실력도 갖췄어요 근데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분의 사역이 별로 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계획한 것을 우리의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구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떠나서 영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제 하는데 1년인가 2년이 지났어요. 주일날 그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저는 방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알았다가도 어떨 때 얼굴을 대강 아는데 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는지 대만에 만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포항에서 만났는지 광주에서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계 지체들은 좀 이제 불이익을 당하죠. 제가 분명히 낯익는데 저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분은 포도나무교 성도한테 이번에 컨퍼런스 때 어느 교회 사모님이시죠? 그랬다가 아니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봉사하고 있어가지고 사모님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분이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소개하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그 말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방랑자가 되지 않아요. 개인이건 교회건.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여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여섯 번째. 아,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죄송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디 존스 목사님 말을 가끔 인용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이제 바울이 뭐죠? 그의 그 사역 후기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 지금 빌립보 3장을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존재하신 걸 믿는다고 그러고, 다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다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인본주의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해외 사역 못지않게 바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바빴거든요, 여러 일들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요, 실질적으로 다 새벽교회 다니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적인 교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노력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주시고, 사용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김석우 선교사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중에 한국 올 기회 있으면 제가 간증하라고 부탁할게요. 설교하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서 직원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 전체를 바꾸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장님에게까지 말단 직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사실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죠? 성경 프로그램 훈련 잘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설교를 어떻게 듣다가 교리적인 것만 뛰어나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등 본질 알맹이가 없는 게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게 보여진 겁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도나무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걸 통해 회사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바뀐 것은요. 이분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누구에게 들었냐면 그때 다른 그 회사에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보도나무교회 왔던 다른 성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주도하시면서 앞서가신다는 거죠. 제가 일부에 비해 설교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등등 쭉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것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 역사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 앞서가시면 그걸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가면 이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이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